석달 남짓 남은 올해 우리 산업계는 어떤 날씨로 한 해를 마무리할까요? 산업 기상돌이 통해 4분기를 전망해봤습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올 4분기 가장 기대가 되는 산업 분야는 단연 정보통신입니다. 지난 3분기에서도 유일하게 좋은 성적표를 받은 정보통신 분야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등의 꾸준한 수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4분기 산업 기상도를 보면 정보통신은 맑음, 자동차, 기계, 유화, 섬유 등은 구름 조금, 정유, 철강, 조선, 건설 등은 흐림으로 예보됐습니다. 대체로 흐림이지만 불황을 뜻하는 비 예보는 사라져 3분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현대기아차의 부분 파업 여파가 끝난 만큼 본격적인 생산과 수출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불안정한 해외시장에 어려움을 호소한 기계업종과 개성공단 사태를 겪었던 섬유업종도 각각 악재 해소로 인해 다소 나아진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철강과 조선, 건설 등 3대 불황업종이 비에서 흐림으로 바뀌어 길었던 침체를 벗어날 조짐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등 그 일부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경기는 3분기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대표적인 불황업종이었던 철강, 조선, 건설사의 회복세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기저효과가 다소 반영되어 있고 또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는 약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가름하는 4.4분기에 접어들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산업계 전반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